KBS 기자협회가 기란영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과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KBS 이사회 이사 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KBS 기자협회가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김 전 국장은 길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회사를 그만둬라. 이걸 거역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청와대가 김 전 국장의 사임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제안해 본인이 수용한 것이다 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임창건 당시 보도본부장의 증언을 통해 기란영 사장이 김시곤 국장에게 다 얘기를 해놨으니 사표를 받아라 라는 지시를 먼저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뿐이라는 기란영 사장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지난 5월 5일 기란영 사장이 보도본부에 찾아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기란영 사장은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보도는 제대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5월 5일 방송된 9시 뉴스 이슈앤 뉴스 리포트가 사장 지시 이후 크게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전 이미 데스크 승인이 난 원고에는 해경의 구조 성과가 어선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관할권을 이유로 UDT 등 해군 정예요원의 구조 투입을 막은 점을 들어 해경 조직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원고가 오후에 재차 수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채 방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날 이전에 취재는 다 완료가 됐었고요. 원고도 이미 작성이 된 상태에서 그날 오전에 부장이 사인까지 다 낸 상태였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원고를 대폭 바꿔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기존에 취재했던 부분을 다 드러내고 바꿔야 하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는 사건 발생 이후 SBS가 6일 연속, MBC가 5일 연속 메인 뉴스의 톱 아이템으로 보도한 반면 KBS는 3일간만 톱 뉴스로 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뉴스의 경우 KBS는 사건 발생 이후 불과 19건의 리포트만 제작했을 뿐 아니라 KBS가 단독으로 취재한 주요 아이템들이 9시 뉴스에서 각각 20분, 30분 이후에 방송되는 등 소홀하게 다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의 한 법조 출입 기자는 당시 국정원 댓글 관련된 기사 대부분이 방송이 잘 안 되거나 기사가 이상하게 수정됐다고 진상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란영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지속적으로 어긴 만큼 자진 사퇴나 해임만이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부장 및 팀장이 전체 보직 사퇴한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그 전체 KBS 구성원,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사회에 좀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진상조사단은 KBS 기란영 사장의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 KBS 기란영 사장이 2011년 경매로 8억여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경매 당시 이미 불법 증개축을 한 건축물로 드러나 경매 참가자들에게도 공지됐습니다. 그런데도 길 사장은 이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증개축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용산구청에 매년 1,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물대장에 보면은 이제 구조는 목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25.88로 되어 있는데요. 네. 70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구조 자체도 목조가 아닐 겁니다, 지금. 13년분은 이제 체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결국 기란영 사장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인데 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과 비슷합니다. 그 지역 있잖아요.
고집이구나. 거기가 그 케빈 사장 거구나. 괜찮죠. 위치는 좋죠. 역세권이고. 여기는 괜찮아요, 물건이. 손님들이 많이 와요. 매수자가 대기하는 상태예요. 오히려 물건이 없으면 못 팔지. KBS 노조도 기란영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KBS 노조는 기란영 사장이 지난 2008년 대전방송 총국장 재직 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CNK 오덕균 대표와 4천만 원대의 프로그램 제작 MOU를 체결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길 사장이 CNK의 콩고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권 획득 과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주가 조작 사건의 서막을 열어줬다며 관련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건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KBS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 8일째. 국가기관 방송사의 뉴스 파행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시 뉴스가 20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해외 특파원 리포트로 때우고 있는 상황. 본사는 물론 지역국 뉴스도 거의 멈췄습니다. 특히 보도본부 부장과 팀장 209명과 지역국장과 부장급 10명, 앵커 14명 등 모두 273명의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한 상황이어서 현재로는 정상적인 후속 인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보도본부 스포츠북 간부들도 모두 보직을 사퇴해 이대로라면 6.4 지방선거는 물론 월드컵 중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상식과 정의의 힘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라고 엄명한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이사회가 오는 28일 기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별 이사들이 뭐 자유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되니까 그 대한사회를 일방적으로 지금 올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번 거쳐야 되겠죠. 거부하고 싶은 의안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정 자체를 막아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의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KBS 이사회는 기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공식 상정하고 오는 28일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